IR이라는 게 실제로 과연 투자자와의 만남에서 잘한 IR, 잘한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이제 재단법인 또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정영갑 국장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이 CSR에서 어느 부분에서 지금 참여하고 활동하냐 봤을 때 현금이 20% 포션 차지하고 있고 의외로 물품도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냥 직접 현물로서 참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러한 물건을 이제 수혜받는 수혜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애로사항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통기한이 상당히 임박한 물건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관리 차원에서 시기와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그때 즉시에 처리하거나 수급받는 수혜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받기가 어렵지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수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개 정도는 필요한데 기업은 그렇게는 관리를 못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그러냐? 일단은 약간 가불관계 입장에서 이제 거절을 못하죠. 한번 기업에 아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할 경우에 두 번 다시 이제 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아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는데 뭐 실제 효과적으로 쓰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업이나 수혜처가 제대로 된 정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수혜처 대상을 물색하고 지원하는데 사실 많은 에너지나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니까 원래 알고 있던데 뭐 넓지 않은 정보화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수혜기관 역시 뭐 기업 CSR 담당자든가 수급 담당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물건을 지원받거나 하는 루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혜자 정보와 기부자 정보에 대한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맞게 연결해주고 미리 예측된 통계를 가지고서 미리 배분할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달에 플랫폼 사이트까지 오픈을 했는데요. 아주 가까운 편의점을 통해서 내가 필요 없는 물건들 또 내가 누군가 도움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물건을 기부할 수 있는 채널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하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부 이력을 개인이 조회하고 확인증도 발급받고 간편한 물품 기부 시스템 처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각 기관들이 아주 손쉽게 필요한 물건들을 원하는 지정 장소에 원하는 만큼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체계도 구축을 했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 기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니즈들을 직접 물품을 받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이 받은 물건들에 대한 이루어지는 사이클들을 나눔 스토리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어서 다양한 이제 선순환 사이클들을 만들 생각들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플랫폼 사이트 오픈한 이후에 이제 9월 지금까지는 이제 누적 회원은 지금 6만 2천 명 정도 수혜받는 수혜기급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600 기관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주는 분들과 받는 분들에 대한 참여자들을 일단 확보하는 거 올해 목표로 계속 사업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고 아름다운 가게 주력 사업이 재사용 가게를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나 리더십 구조, 또 재분 재정 비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어떤 IT 개발 쪽에 사실은 충분한 개발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도 내부적으로 이제 이것들의 비용을 요청을 하고 이걸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과연 이제 아름다운 것의 재무구조상 충분히 이제 서포트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회의감이 있고요. 현재 아름다운 구조 내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IR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IR 투자를 받고 아름다운 가게 내 자회사 독립 설립을 통해서 독립적인 사업 구조를 갖는 것이 이 사업을 더 탄탄히 만들어내고 그게 궁극에는 아름다운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실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도 탐색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소셜벤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전은 굉장히 명료한데 그것을 사업하는 것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업에 익숙치 않음으로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익숙치 않은 건 사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 투입을 하면 되는 거고 익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없지 않다.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비영리 재단 내에서 예를 들면 되게 커다란 별도의 사업팀이나 사업본부를 만들지 않고 별도의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만들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투자에 유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수익성을 뭔가 점점 극대화해 나가기 위함인지 초반에 어떤 투자금이나 컨설팅이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비영리 재단 법인의 특수성은 배분이라고 하는 절대 명제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R&D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의 사업의 목표를 제외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없다는 거죠. 첫 해년도 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내부적인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서 2, 3년 투자하는 데는 사실 어려운 고민이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게 1번이고요.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원활히 받기 위한 스피노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 결과 다른 사실 사업의 운영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 모바일 사업 본부를 운영하면서 실제 뭐 의사결정 방식이라든가 업무 추진하는 방식이 기존 아름다운 가게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기존 방식과 아름다운 가게 문화체계 업무 프로세스 체계와 완전 다르게 사실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조직 문화와 운영 체계도 기존의 아름다운 가게와는 상당히 많은 충돌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적으로는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영리 조직이 설립한 이유가 영리 조직으로 수행하기에 좀 더 수월하다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도구적 입장에서의 법인을 선택한다?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의식은 뭐냐면 자금 조달 방안과 투자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금 조달이라는 것이 대출이냐 지원이냐 이런 부분과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조직이 될 거냐는 성장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비영리 조직은 그런 성장성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옳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영리 조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투자를 유치한다는 걸 지원금이나 또는 대출과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그 스피노프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자리가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굳이 이런 아이템을 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사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스피노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랜덤 가게가 가지고 있는 볼륨, 그 인프라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 좀 새로운 모델, 혁신적인 모델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은 있는데 익숙히 접해왔던 형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을 증명해낸다고 해도 그 사업성이 기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심사기관에서 봤을 때 다른 주식회사들과 똑같은 주식회사로 봐줄 것인가 문제의식을 좀 질문을 하는 과정에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약간 물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가게 내부적으로 스터디를 준비를 하시면서 저 같은 대중들에게 이게 가능한 모델이고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법인과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적어주셨던 다섯 가지 사업 모델도 어떤 게 어떻게 메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품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팔 거고 이런 식의 사업 모델별의 타겟에 대한 이야기와 이 다섯 개 사업 모델의 마일스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 사업 모델 중에 어떤 게 가능성이 있고 정말 될 만한 모델이고 그러면 아름다운 가게의 자산을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여서 오늘 들은 걸로는 전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사업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고 하는 느낌도 많이 받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좀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됐는데 사실은 비영리도 영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말씀하신 창충되는 두 개를 어떻게 잘 설득해서 선명하게 보여줄까가 좀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걸 발판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투자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한 가이드라인부터라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투자를 받기 위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조언도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IR룸 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코칭 받으면서 좀 새로운 시각을 트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이제 비영리 법인이나 소셜 법인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준비를 다해서 뭔가 부딪히기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용기 있게 두드려보고 지금 뭔가 고민이 많은 부분들 잘해서 선보이겠다 하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보고 코칭 받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병실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청소년 우울 자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진단이라는 것에 탐화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그런 자료가 많이 쌓여 있죠. 그렇게 사장되는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는 기술 개발을 해낸 거고요. 이 기업 지향점이 잃지 않으면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일 것 같다.